29일 미국 4만 461명, 브라질 2만 8636명, 터키 4만 330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주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을 인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만 1,351명, 신규 확진자는 680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7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30명, 지역 발생이 65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23명, 영남권에서 168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새 22만 729명이 늘어 총 280만 8,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75세 이상 고령자가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령 접종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적어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가족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생산을 당초 목표보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생산 목표는 13억 회 분량이었지만 지금은 30억 회 분량으로 올렸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